도학성이 깊이 관여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도학성한테 잡혔을 때 삼촌의 빙의 됐었던 신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싶은 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밝은 모습도 많이 나왔고 빙의된 모습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렇게 뭔가 느와르스러운 분위기에서 빙의되고 액션하고 했었던 신이 굉장히 저의 최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범인 왜 찾는 거야? 손주분 이름이 오인범이에요? 특별한 영매 오인범이 20년 전 대박 부동산을 찾아온 오성식의 조카였다는 사실을 지아가 알게 된 건데요. 말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엄마가 죽었는지 말해. 말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그게 알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야.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면 오성식의 기억을 봐야만 해요. 지아는 엄마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 오성식 원귀를 되마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진실이라도 알고 싶다고 했죠. 삼촌이 원귀로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인범. 지아와 함께 삼촌 원귀를 되마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성식 원귀의 퇴마를 시작하는데 지금이야. 삼촌. 아파트 내놔! 아파트! 역시 순순히 협조할 뭐 도학성이 거야? 아니죠. 이러면 당신도 위험해져. 오성식 원귀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학성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데요. 대신 인범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밀어버려! 밀어버려 이 새끼야! 다행히 지아가 나타나 인범을 구하고 동시에 오성식 원귀의 퇴마까지 성공하는데요. 지아는 인범을 통해 엄마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